반갑습니다. 황미띠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6월 16일 수요일장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한번 잠깐 들여다보고요. 국내 증시 전망. 예, 그다음에 또 황미띠가 포착한 예, 그런 맥점 비밀. 예, 그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유망한 섹터도 말씀드릴 거고요. 예. 뭐 오늘은 최대한 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팍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이제 제가 한 2주 만에 예, TV 방송 머니투데이 여의도 주식황에 출연해서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고 저도 많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TV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저희 좋은 정보 패밀리 한 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꼭 수익으로 보답 드릴 거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제는 좀 조정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나스닥이 좀 이제는 조정권에 접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게 되면은 뭐 테슬라도 한3% 가까이 내렸고 뭐 전반적으로 뭐한 0. 몇 프로에서 1% 내에 반도체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낙폭이 있었던 정유 관련 또는 이쪽에 이제 산업재 관련 종목들 또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좀뭐 강보합 정도 또는 상승으로 한 그런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면서 시소 게임이 일어난다, 시소 장세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스닥 다우는 0.27% 조정, 음봉이 이제 한 7개 나와가 있는데요. 이제 반격이 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여기서 3년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3년 고점은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당연히 예의 갖추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과열권이니까 당연히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누르는 이격 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조가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FOMC에서 이제 회의에 돌입했죠. 그래서 15일에서 16일, 그래서 내일 새벽 정도면 이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뭐 6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스탠스가 나온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좀 안정되겠죠. 근데 다만 이런 게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산병 다음에 누르는 흐름이고 이제 또뭐좀 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격 조정 정도 다음에 또 한번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6월 달은 나스닥 양봉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다 양봉으로 마감했죠? 예. 그래서 오늘 만약 낮게 출발하면 한번또한번 양산은 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뭐 이제 결국은 다다 코스닥이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코스닥이 먼저 적산명 난 다음에 거래소가 키마축이 상승이 일어났죠. 근데 어제 코스닥 음선 나쁘지 않고요. 미국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 좀 이제 낮게 출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높게 출발하면 또 한번 음선 맞을 수 있고 낮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 포인트는 얼마냐면 밴드 기준선이 대략 우리가 꼭뭐 굳이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988포인트 내외 또는 뭐 60에서는 980포인트 여기서는 지지가 예상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월봉을 보게 되면 6월달은 양선 가능성이 있고 6월달 양선이 크지 않으면 7월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8월달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코스닥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제약업종도 우리가 어제 이제 음선이 났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 제약업종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또 낮게 출발하면 대략 또 한번 양선 가능성도 있고 누른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두어야 할 섹터는 뭐냐? 역시 낙폭 과다한 종목들이 새롭게 접근할 때는 우리한테 기회를 줘요. 다 이럴 때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변화 없습니다.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동안 물론 뭐 공모가에서 좀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미 낙폭 메리트 플러스 뭘 가져오는 기간 조정까지 거친 종목들이 많아요.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또두 번째 이제 뭐 바이오 섹터에 워낙 많으니까 그건 다음 번에 치고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 바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역시 대선 테마 관련 주예요. 대선 테마.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이 이로운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갔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종목도 추격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그때 황미끼가 포착했는데 뭐 정고점 이게 또 이렇게 정고점이었거든요. 이게 황미끼 이거 기가 막히게 잡죠. 그래서 정고점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또 매물벽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도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장에서 특징이죠. 대선 테마는. 그러면 대선 테마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곧 간다. 이제 뭐 정치 이제 활동을 한다고 그러죠. 뭐 민생 속으로 빠지 뭐 파고든다 뭐 어떤 건데 역시 윤석열 관련 주가 메인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뭐 이재명 관련 주가 됐던 윤석열 관련 주가 됐던 과거에 보면 뭐 보성 파워텍 유화공영 안랩 써니전자 그런 것들이 보통 10배 정도 대선 전까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 한번 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공략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선 이거 꽝 잡는 게 매잖아요. 그래서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황미끼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크게 세 종목을 대박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 또 하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나는 IT, 또 하나는 이제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대통령 선거 대선 테마인데 이렇게 세 개에서 아마 3연방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한테 말로 홈런 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한번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알테오진 3월달에 잡아서 600 이게 또 다시 해야 되는군요. 에이 그냥 생략하죠.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업데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작년에 대선 테마들이 상당히 대선이 아니고 바이오에서 대박난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들 한번 말씀 드렸으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저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이미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오른 종목도 저는 보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여러분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드리는 게 특징인데 뭐 피플바이오 한 종목 가지고 7천만 원, 또 1,700만 원, 뭐 다양한 몇백만 수익 나시는 거다 보셨죠? 그뭐 저점 매수가 바로 이런 것 그런 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황미끼 저점에서 우리 방 주력 포트폴리오 이제 이미 뭐 이거 뭐 시세 이제 한번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거 수익을 크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피플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셀리드 어제도 한게 바로 이런 것들이 황미끼 포착했습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70% 올랐고 예, 금년 들어서 탑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간게 이수의 피세 230% 올랐죠. 금년 들어서 황미끼가 포착해서 이게 바로 간다는 거거든요. 또 최근 3월 달에 가서 TNL이 여기 황미끼 포착 많이 나오죠. 이게 2월 말 3월 초에서 3월 초죠. 이때도 190%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간다면 가니까 기대도 좋을 거고요. 또 IT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차마 공개는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유튜브 방송만 가지면 여러분 공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저를 믿고 추종하는 수백 분의 저희 또 VIP 패밀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공개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역차별이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T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어떤 파크 시스템 완전 218% 대박이죠? 여러분 파크 시스템이 어떤 회사인가 잘 모르셨죠?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 아는 거죠? 원자 현미경 산업용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오르는 거고 또 하나 노바텍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숨겨진 진주 이것도 160% 상승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에서 작년에 알테오젠 노 알테오젠도 마치 한번 보실래요? 작년에는 이것도 670%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때부터 3월 달에 해가지고 670%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메드팩토 금년에는 셀리드 그다음에 이수엡지수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TNL 바이오펙 이런 것들이 히트를 했고 이제 그게 상반기거든요. 이제 하반기는 정말 또 빅히트를 우리가 한번 따분해서 트리플 정도 보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하고 또 특히나 이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선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대선 종목도 이미 뭐 여러분들 다 많이들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아주 숨겨서 저점에서 기업 실적 좋아지고 몇천 원짜리가 뭐 몇만 원 가는 그런 것들 그것처럼 한세뭐 두세 배 정도 노리는 건 15년 만에 온 대박주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어제 왜냐하면 똑같이 무방에서 어제 무방 꼭 참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초이스한 분들은 아마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황미끼와 포착한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 것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 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쌍둥이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석유 그런 것처럼 쌍둥이 패턴에서 어제도 시간의 정도 올랐는데 우리 뭐 단기적으로 3,300원 목표가 들여갖고 한7% 내에 수익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좀 일찍 팔았으면 덜 낫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BMT 같은 거 BMT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황미끼 잡아서 바로 여기서 포착해서 급등 나왔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또 황미끼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친구가 되는 건 간단하다. 일단 황미끼 무료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시는 영상 밑에 바로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무료 톡방이 있습니다. 1번 방은 이제 제가 조만간 이쪽으로 2번 방으로 다 옮길 거예요. 뭐두개 관리하기도 좀 번거롭고 여기는 좀 이제 오래되신 분들에게 정체가 됐거든요. 뉴 페이스 새롭게 좀 바이트하게 움직이는 2번 방 참여 코드가 5678입니다. BMT도 제가 무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세 종목을 특별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거 함께 하실 분들 예, 오늘 여러분들 예, mtnw.co.kr 예, 접속하시면 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접속이 어려우면 그 밑에 여기 접속해서 좋은 정보 사진 밑에 회원가입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8시 전까지는 010-4340-6345, 010-9517-6345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8시 이후부터는 1600-5908 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미국 시장 조정 났다고 겁먹지 마십시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저점 기회를 보시고 오늘은 틈새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신규 상장주 또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것들 함께 하시면서 곧 수익도 충분히 날수 있다. 지금은 종목 장세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믿음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제 한가족 되신 분들 수익으로 꼭 보답 드릴게요. 고맙습니다.